지하주차장이 물바다 상태로 방치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별 하자도 수백 군데에 이르지만 하자 보증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정 안방 보증수가 저희가 다 했고요. 수백에서 한 천까지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권이 순천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순천시와 운영업체 간의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KBS 순천과 목포방송국의 기능 조정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사실상 지역구 폐지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낙후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체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아파트 신축 이후 10년 동안 줄곧 지하주차장이 물바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일이 깨지거나 누수가 되는 등 하자도 수백 건에 이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데요. 하자 보증 시스템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주민들은 그저 불편을 감수하거나 자비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습니다. 천장 이곳저곳에는 물이 샌 흔적이 남아있고 물방울도 떨어집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이 노란 경고문은 시멘트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차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인데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부대시설도 엉망입니다. 습기가 가득한 텅 빈 골프 연습장 천장에는 온통 얼룩덜룩한 곰팡이가 피어 있고 요가시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접착제가 잘못된 탓인지 타일 틈새가 벌어져 있거나 두드려보면 이렇게 속이 텅 빈 소리가 납니다. 수도 배관이 터져 장판이나 벽지를 전부 새로 한 집들도 여러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정 안방 거실 주방 도배 저희가 다 했고요. 수백에서 한 천까지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리모델링한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의 크고 작은 하자는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한 집당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건씩 수백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그 하자 리스트 작성한 게 한 2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는 하자로 잡히지 않았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보수도 엉성합니다. 한 집이 스프링클러 교체를 요청했더니 이처럼 대강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나마도 보수를 해주면 다행이고 수개월이 걸리거나 하자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아그라가 지르고 막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막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해서 겨우 와가지고 습작 하고 가신 것 같아요. 하자 보수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지면 입주민 대표와 상의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입주민 대표는 보증공사의 하자 보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써 10년째 반복되는 상황. 지친 입주민들은 대부분 사비를 들여 집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 지쳐버렸어요. 진짜. 우리는 살기 급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혼해서 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아파트 부실 시공과 하자 보수 보증 시스템의 허점 사이에서 입주민들의 소가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4년 전부터 추진됐던 46층짜리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와 행정소송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은 시민을 위한 지역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46층짜리 초고층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여수 웅천지구의 한 공터. 그러나 삽도 뜨지 못한 채 건설은 4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고 여수시는 숙박시설과 아파트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를 취소했는데 건설사가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 예정된 숙박시설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기준치보다 가깝다고 판단한 여수시와 달리 법원은 측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 둘 사이 거리가 기준치보다 멀다며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측 대표자는 오는 14일 방영될 여수 MBC 뉴스 앤 이슈에 출연해 관계 당국에 웅천 지구의 애초 계획 취지를 기억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웅천 지구에서 가망만이 다 수변 경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지어 이순신 공원으로 이름도 부여하고 문화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40몇 층이 들어오고. 전문가 패널도 비슷한 의미로 도시를 계획할 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웅천 지구를 개발할 때와의 그 계획의 목표, 큰 지표와 세부적인 계획들이 변경됐을 때의 조합이랄까요? 그런 것을 면면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예.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설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가운데 아파트 주민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순천시와 운영업체 간 분쟁이 무상 기부로 결론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중재 사건에 대한 화해 권고 수용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이 양측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업체는 적자에 따른 배상금을 받지 않고 채무가 없는 상태로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고 순천시는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권을 맡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를 운영해온 에코트랜스는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1,367억 원을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제기했고 순천시도 시설 철거 비용 200억 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지역 노동자의 현황과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는 오늘 운수업, 서비스업 등 노동자와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환경 실태와 어려움을 듣고 이후 지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더 취약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수시와 사단법인 여수마이스협회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마이스 산업 발전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자리에서 마이스 협회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초 여수 국가산단 금호 PMB 화학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업체 측의 관리 부실이라는 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금호 PMB 화학 공장장 A씨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금호 PMB 화학 이 공장에서는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촉매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9살 A씨가 촉매 더미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호루과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KBS가 순천과 목포 방송국의 기능을 줄이고 광주 총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해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반발이 이어져 왔지만 KBS는 지역방송의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를 켰다 하면 KBS를 선택하는 목포시민 신대훈 씨. 최근 20여 년 KBS 목포방송국의 시청자위원으로 KBS만 봅니다. KBS가 지역국의 방송 기능을 광주 총국으로 옮기는 절차에 나서면서 요즘은 1인 시위 중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비춰주고 올바르게 그 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송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 지역의 언론이 없어진 건 자체는 뭐냐면 그 동네의 삶이
훨씬 더 잘못된 불행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KBS는 비상경영 차원에서 총국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하고 광역 제작과 송출을 통해 지역방송 경쟁력을 찾겠다는 목표. 하지만 제한된 방송 시간에 수많은 지역의 의제가 다뤄지기엔 무리가 있고 KBS 목포, 순천방송국 취재인력 감축 등 사실상 지역국 폐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전남도의회 등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서울 중심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서울에 내야지만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는 펄쩍 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말하면서 지역민과 지역의 언론가 대도시권으로 묶여 위축되는 데는 무관심한 겁니다. 목포와 순천시가 반대 의견을 방통위 등에 제출한 게 고작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치중된 방송 환경 속에 통폐합과 뉴스 프로그램 축소가 계속되면서 공영성과 지역 여론을 담아왔던 지역의 말문이 차츰 막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조업체가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제조업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